자, 예, 안녕하세요. 자, 고생 많으십니다. 가도록 하시죠. 자, 오늘은, 그니까, 도시형비법이고, 118쪽입니다. 그니까, 문제집에 118쪽이요. 먼저, 그니까, 도시형비법이 전부 개정돼서, 그니까, 기출문제가 다 살아있진 않고, 많은 문제가 좀 빠지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니까, 살아 남아있는 문제가 이렇게 그니까, 다른 거에 비하면 조금 적습니다. 자, 보죠. 118쪽에 1번. 도시정보법 용어정의 틀린 X요. 동그라미 1번 건축물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의 우려 그렇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 철거 대상 맞죠. 2번 주거환경 개선 그렇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정비 안전은 양호는 뭐고요? 재건축이죠. 양호는 면적 비율이 크다고요. 양호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그러니까 시설이 극혈하고 시설을 확충하자 할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동그라미 2번 틀렸고 3번 도로, 상수도, 하수도, 공원, 주차장, 정비, 몇이요? 정비, 기반시설, 몇이요? 기반시설, 정비, 기반시설 맞죠? 4번 재개발, 몇이요? 재개발, 정비구간을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 몇이요? 지상권자, 토지등 소유자에 해당한다. 맞고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그러니까 재건축 경우에는 동시에 없애야 되고 그 다음 문제에서 보시고 5번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그렇죠? 건축허가 마다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그렇죠?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한 일단은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도시정비법의 주택단지는 철거 대상을 얘기하죠. 건축허가 30채 미만의 경우도 철거할 필요가 있으면 철거를 해야죠. 틀린 것은 2번 119쪽에 1번 그러니까 토지등 소유자 그렇죠? 토지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X요. 그러니까 질문 보시죠. 그러니까 토지등 소유자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있고 지원사업이 있고 민법 촉구가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재건축은 완전 다릅니다. 특히 서로 비교하는 것에서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설엉망 건물엉망 예사하고 얘는 극혈하고 열악인데 얘는 양호하다고요. 이것도 차이가 있고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인데 여기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고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에게 새 아파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방법에도 좀 차이가 있고 아무튼 여러 점에서 그러니까 재건축이 완전 다릅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119쪽에 1번 문제 푸실 때 토지 등 소유자 인거니까 그러니까 문제 동그라미 1, 2, 3, 4, 5 중에서 3번에는 재건축부터요. 재건축부터 찾는 게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재건축 표시요. 재건축 사업 경우 건축물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부속 소재 지상권자 X요. 그러니까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갖고 같이 써야 되죠. 해설에 박스에 나번 재건축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질문 3번 틀렸고요. 뭐 동그라미 1번 뭐 나머지 사업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소유자 2번 끝에 토지의 지상권자 3번 끝에 토지의 지상권자 4번 끝에 5번 끝에 토지 소유자 다 토지 등 소유자가 되죠. 다음 하세요. 그러니까 120쪽에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정비 표시요. 정비 기반시설 표시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기반시설에다 숫자 53 쓰시고요. 53가지 기반시설 가운데 정비, 사업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뭐 일반 광장이고요. 다 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토교육법 기반시설에서 도자광 세분할 수 있다.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세분할 수 있다가 있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분들 보시면은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지금 하나잖아요. 하나를 골라라 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놀이터, 타가소, 마을회관, 구판장 뭐 이런 것들은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급은 아니죠. 답은 1번. 뭐, 굳이 뭐, 아래 해설, 뭐, 그런 것까지 깊게 읽을 필요 없습니다만, 한번 보시면, 그 2번 문제 해설에 첫 번째 동그라미, 정비기반시설, 도로, 상수도, 하수도, 공원, 주차장, 공동구, 그 밖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녹지, 그 다음에 소방용수시설, 하천, 비상대피시설, 공공공지, 뭐, 열가스 공급시설, 광장 등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3번 문제. 정비기반시설 표시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 않는 것은 공동이용시설이 되고 공동이용시설 하나를 골라라. 그러니까 덜 중요한 거 하나를 골라라 라고 하는 거죠. 뭐 동그라미 1번 공동작업장은 뭐 사람이 꼭 필요한 시설은 아니죠.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답은 1번. 그러니까 뭐 2, 3, 4, 5 하천, 공지, 그다음에 공용주차장, 공원 등은 중요한 시설입니다. 답은 1번. 4번 문제요. 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도 있고 깜빡스요. 도시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반실이 극혈악
그러니까 달동네 지원 사업이죠. 무허가 판자 중이고 그렇게 하고 노블량구 주는 과대한 밀집안지역의 주관경 개선하거나 기울진선 사선 거구형 단독주택, 사주택, 밀집안지역에서 정비반설, 정비반설, 공동용설, 확충, 확충을 통해서 주관경 보전 정비 개량한다. 셋 중에 답은 3번 주관경 개선 사업이죠. 아래 해설 다시요. 해설 박스에 갑은 주관경 개선, 뭐 극혈압과 셋째 줄에 정비반설. 답은 재개발 사업은 시설이 열악하고 두째 줄 상업지역, 공업지역, 상가재개발, 공장재개발. 답은 재건축 사업은 양호하죠. 오래된 아파트 단지 면적 비율이 양호합니다. 답은 3번. 그냥 뭐 이 정도 수준들이네요. 다음에 122쪽에 그러니까 2절 뭐 각종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1번 도시정비법 정비 도시주관경 정비기본계획 발에 있는 기본계획 표시요. 기본계획 그러니까 수립 등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X형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도지사가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 표시요. 시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표시요.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7번요. 그러니까 10년짜리 시간표, 10년짜리 큰 그림,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시, 대도시의 경우는 당연히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소규모 시 중에서는 세워라 그러면 세우고, 안 세워도 된다, 안 세우고, 그러니까 군에는 뭐 경기도 가평군 10년을 내다보는 정비사업 없겠죠. 그래서 기본 계획에 10년을 내다보는 정비사업, 우리 시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몇 군데 한다, 조그만 시에는 안 세울 수 있다고요. 뭐 군에도 당연히 안 세우고, 동그라미 1번, 옳은 내용이죠. 맞고요. 동그라미 2번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표시요. 공람하고 지방회 표시요. 지방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 기본 절차가 있죠. 뭐 도시군관리계 기본 절차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 그러니까 기초조사하고 그러니까 주민의견 듣고 그러니까 의회의견 듣고 그다음에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결정하게 되죠. 뭐 얼마나 차이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설 엉망 건물 엉망에다가 계획을 세우는 거 기초조사 할 때고 공람 의회의견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 똑같은 거죠. 여기는 아무 차이 없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요. 칠판형 그러니까 정비계획 때 이 동네 그러니까 개나리 구역 여기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하는 게 있고요. 설명회 하는 게 있죠. 이거는 개나리 단지 사업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달래 단지 사업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고 이건 그냥 시에서 세우는 우리 시는 10년 동안 손볼 것이 이 정도가 된다네 라고 하는 거니까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은 거죠. 동그라미 2번 맞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 표시요. 시장 기본계획 수립한 때는 도지사의 승인 표시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어지간한 경우 시장 도지사 승인 받는 것들이 꽤 많죠. 아무튼 근데 뭐 여기서는 이제 아무튼 다 비교되죠. 그러니까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는데 우선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은 네 글자 누구고요? 특광시군이죠. 정비구역 결정은 특광시군이고 여기서는 도지사가 빠진다고요. 도지사가 나올 일이 없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뭐예요? 지역 자원의 주민 생활에 관계된 거니까 정비계획은.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 시는 앞으로 어떻게 할라네 그러니까 초축시는 어떻게 한다네 할라네 라고 하는 큰 기본계획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도지사 승인을 받습니다. 뭐 참고로 나중에 뭐 비교표가 이제 언제 그러니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기본계획 세 가지가 있는데 강연도 잠깐 보시죠. 그러니까 강연도 보시면, 그러니까 강연도의 그러니까 6쪽, 강연도 6쪽 1-11,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니까 우리 시 그러니까 특광시군이죠. 도시군 네 글자 특광시군 20년짜리 큰 그림을 얘기합니다. 그 수립과 확정 승인에서요. 그러니까 특광은 스스로 확정하고 시장군수는 윗사람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거죠. 그게 있고 뭐 그다음에 절차는 지금은 초점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쭉 넘어와서 그러니까 지금 보시 그러니까 36쪽이요. 강인호태 36쪽 그러니까 3-7번 그러니까 정비기본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정비기본계획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정비기본계획 3-7번이요. 36쪽에 3-7번. 그러니까 위에 내용이 있고 그 아래 절차에서 그러니까 수립해서 대도시장은 스스로 확정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지금 여기 있나요? 없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하도 한 지가 오래돼서 여기는 지금 책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 주택법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있는데 그러니까 뜻은 뭐냐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예요? 뭐 따로 메모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그러니까 도시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이건 20년짜리 큰 그림 800쪽 책이고, 그다음에 도시군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리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둘 이상 묶을 필요가 있으면 둘 이상 광역도시 계획을 세우는 게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 계획 800쪽짜리 한 권의 책이라고요. 근데 이제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다 모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지간한 내용이 들어가지만 그 중에 별책 부록으로 뺀 게 그러니까 세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이 정비 사업에 있어서 별책으로 뗀 게 뭐고요? 정비 기본 계획. 또 주택법에서 그러니까 리모델링 그러니까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범위가 아닌 그러니까 경치를 이쁘게 하자 뭐에 대한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계획, 기본 계획, 기본 계획들은 그러니까 원래 도시군 기본 계획 사항인데 특별법이 생기면서 각각 그 특별 계획으로 별도로 별도로 빠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꺼운 책의 별책 부록입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도 보셨듯이,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건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건 초점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대도시장 도지사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그것 갖고는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도지사 승인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 기본 계획도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지휘사람 누구의 승인을 받고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역시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그러니까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 기본계획은 그러니까 시장군수 중에 대, 시, 군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0년짜리 시간표니까 정비 기본이 10년짜리 시간표니까 소규모 시장은 안 세우죠. 그 다음에 군수도 안 세우죠. 소규모 시장 중에서 세우라고 하면 세우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누구만, 그러니까 시장만 그러니까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고, 대도시장은 그러니까 지가 직접 확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여긴 시, 그러면 소규모 시, 대도시가 다 포함된다고요. 시, 그러면 소규모 시, 대도시가 다 포함됩니다. 근데 이제 정비 기본 계획은, 그러니까 있는, 그러니까 그 재개발, 재건축을 대한 거니까, 거기는 대도시장 스스로 확정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요걸 꼬아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걸 꼬아서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본 계획은, 그러니까 이 책에 따른 기본 계획들이고, 이건 재산권 영향 미치고 뭔지 아무튼 그런 차이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도지사 승인 받는다. 여기는 소규모 시 중에서 안 세우는 것도 있고, 군은 안 세우니까 그냥 시장 중에서 그러니까 세우라 그러면 세운 곳은 도지사 승인 받는다.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3번 맞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도지사 승인 받는다. 4번 기본계획 수립, 표시요. 수립했으면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 공부에 고시, 표시요. 고시한다. 맞고. 괜히 고생이 더 다 읽었네요. 5번부터 읽을걸. 5번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3년마다 X,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니까 몇 년마다요? 5년마다 검토하는 거죠. 5년마다 검토. 따라서 다시요. 그 122쪽의 1번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틀린 것은 이죠. 틀린 것은 이면은 숫자부터 보는 게 훨씬 나아요. 동그라미 2번에 14일 숫자 있고 그건 모르고 동그라미 5번에 3년마다 X 그건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틀린 거는 틀린 거죠. 다른 거 읽을 필요도 없다고요. 그래서 틀린 것은 숫자부터 읽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번 문제 틀린 것은 5번이고 대표 문제 중에요. 다음에 123쪽에 그러니까 1번 괄호 있는 기본계 표시요. 기본계 설명으로 틀린 X요. 그러니까 숫자 없습니다. 쉽게도.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기본계획 작성 방법 표시요. 방법 국토부 장관 표시요. 국토부 장관 인정한다. 기준이나 방법 제일 윗사람이 정하는 거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표시요. 시장 기본계획 내용 중 단계별 표시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 표시요.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 승인 표시요. 도지사 승인 얻지 않아도 표시요. 않아도 된다. 첫째 줄 끝에 뭐예요? 변경이죠. 변경은 몰라요. 넘어가세요. 변경은 다음에 보시라고요. 5번까지 가서 답 없으면 다시 와서 보시고 변경은 모른다고요. 중요한 변경, 경미한 변경 모르는 겁니다. 변경은 읽지 마세요. 표시만 하고 넘어가세요. 변경은 다음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기본계획에 생활권 표시요. 생활권 별 기본계획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중 주거지관리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 별별 내용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모르고요.
동그라미 4번. 도도시장은 지방도시계획의 심의, 표시요. 심의, 거치기 전에 광주행정기관장과 협의, 표시요. 협의한다. 7번요. 심의가 최종심사죠. 최종심사.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하는 거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확정.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승인합니다. 그래서 심의가 최종심사니까 그러니까 협의보다 뒤에 있다. 심의 거치기 전에 협의한다. 맞습니다. 5번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 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않을 수 있다. 까지 맞죠? 그래서 동그라미 1, 4, 5는 맞아요.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몰라요.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2번 문제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자기 자신을 가져도 된다고요. 1번 문제 동그라미 1번 앞에 조그만 동그라미나 1번의 동그라미 지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1번 문제 4, 5 중에서 그러니까 1, 4, 5는 맞다고요. 아니면 뭐 1, 4, 5가 맞거나 자기 느낌상 맞으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다음에 2번, 3번은 어차피 모르는 거였잖아요. 모르는 건데 읽은 가닥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보거나 아니면 다음 넘어갔다 와도 됩니다. 야, 65점 푸근한 마음으로 와서 보시면 훨씬 더 마음 편하다고요. 80번까지 갔다 왔다고 치죠. 80번까지 갔다 오고 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시장 둘째 줄 도지사 승인 연결하시고요. 시장은 도지사 승인을 받죠. 그러니까 주문 보시죠. 시장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밟았다고요.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그러니까 승인을 밟았 그러니까 승인을 받았으니까 만약에 거기에 다른 얘기 없이 그러니까 변경만 써져 있으면 당연히 뭘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죠. 승인받은 거 변경하려면 변경승인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찌구저찌구 한 변경이 나오면 그게 중요한 변경이면 그 절차 그대로 밟아야 되고 그러니까 경미한 변경이면 그러니까 절차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승인을 생략하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 뭐가 경미한지 5%인지 10%인지 그런 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지 경미한지 그러니까 단계별 추진계획을 변경합니다. 여기서 150군데다. 근데 1년, 그러니까 1차에 40개, 2차에 60개, 1차에 45개, 2차에 55개 뭐 글쎄요. 그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그러니까 그건 어려운 얘기고 아까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은 아까 이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지우고 갈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동그라미 3번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150줄 하나로 다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1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까 인천형 인천의 경우에 그러니까 경인고속도로 그러니까 제2경인에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북부, 서부 그러니까 북부 그러니까 중부 남부에서 그러니까 서부에 앞으로 10년 동안 20개를 한다. 그러니까 150줄이 한 방에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30개를 한다 이쪽에 80개를 한다 그러니까 이쪽에 20개를 한다 그래서 150줄을 쪼르륵 다 써놓을 수도 있고 동네 끊어서 써놓을 수도 있고 혹시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아니면 책을 다시 잠깐 보시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책을 잠깐 보시죠. 한번 나온 거니까 예, 보시면 책의 291쪽이요. 그러니까 책의 200 기본서 291쪽 양괄호 2번 그러니까 기본계획의 내용 방괄 1번 박스에 동그라미 9번 그러니까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정비 예정구역 저 그림 150개 그러니까 10번 단계별 추진계획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괄호 있는 정비계획 수립시기 몇 년도에 출발시켜라 박스 들어와서 방괄호 2번 그러니까 관청은 기본계획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위 방거리 1에 9와 10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9와 10이 위에 동그라미 9와 10이 가장 중요한 거죠. 동그라미 9번 150개, 동그라미 10번 1차, 2차, 3차 몇 년도에 출발시켜라 라고 하는 건데 방괄호 2번 다음과 같이 하면 다음을 포함하면 9와 10을 생략할 수 있다.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생활권, 동그라미 2번 생활권 7번 보시자고요. 7번요.
그러니까 150주를 한 번에 쪼르륵 써놓을 수도 있고 이 10년 동안 사업을 그것이 150군데다. 그것을 그러니까 서부권,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나눠서 써놓을 수도 있고 차라리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가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는 언제쯤 우리 동네는 어떻게 한다는지 그걸 알기가 쉬운 거죠. 이렇게 있으면 이 150주를 따로 써놓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고 다시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문제 와서 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래서 둘째 줄에 주거지 관리 계획 XX. 그러니까 주거지 관리 계획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보셨던, 그러니까 아까 책에 있었던 그 동그라미 9화 10여 예정 말의 해설이 있으니까 해설 보시면 해설 기본 계획의 생활권 그렇죠 생활권 그러니까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 계획에 포함될 사항 중 주거지 관리 계획이 아니라 그건 생략될 수 없고 정비 예정구역,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단계별 추진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관리 있는 정비계획 수립 시기, 정비계획 수립 시기 사항이 생략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전체로 써놓을 수도 있고 권역별로 나눠서 써놓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문제 올라가서 동그라미 3번이 틀렸고 뭐 동그라미 2번 단계별 추진계획 변경은 경미하다고 보는 모양이죠. 뭐 그런 거 봅니다. 그것까지 다 알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애매한데 답 두 개가 그러니까 모르는 게 두 개가 되니까 어려운 문제죠. 뭐 1, 4, 5는 자주 나온 내용이고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답은 3번. 그러니까 2번 문제요. 그러니까 정비사업과 정비계획 2반 대상, 그러니까 2반 대상 지역의 연결로 틀린 것은 아까 보셨던 시행령 별표에 있는 그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1번 주관경 개선, 주관경 개선, 달동네와 골목 정비사업이 있죠. 그러니까 정비반시설, 그렇죠? 정비반시설, 현재의 부족.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이 극혜라고 기반시설 넣어주자라고 하는 거죠. 기반시설 부족하니까 하자. 이번 재건축, 재건축, 낡은 아파트 단지인데 철거민 50세대 일단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번 틀렸고. 그러니까 3번 재개발, 인구 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 회복하기 위해서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재개발은 낡은 주택가 뿐만 아니라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철역, 기차역 앞에 거기에 있는 재래시장 거기를 싹 철거하고 올리는 재개발도 있습니다. 맞고요. 4번 주거환경 개선 단독주택 사주중에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의 보전 그렇죠? 주거환경의 보전 도로 포장하면 집을 철거할 필요가 없죠. 5번 재개발 재개발 그러니까 노후량 건축물 수가 그러니까 건축물의 수 그렇죠?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그렇죠? 3분의 2 이상으로서 어찌구저찌고 따라서 동그라미 2번 재건축 X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그러니까 무허가 판자촌이면 세 가지 사업 중에 뭐로 갈 거고요? 주거 환경 개선으로 가겠죠. 주거 환경 개선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답은 2번. 그러니까 다음 쪽 보시면 그러니까 해설에 막 그래도 한두 가지 보고 가시죠. 뭐 동그라미 2번 그다음에 손가락 표시 1번 그러니까 주거 환경 개선이 있고 주거 환경 개선 중에 라에 그러니까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그렇죠?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등이 있고 다음에 마바사아차 차에요 해제된 정비구역 그렇죠? 해제된 정비구역 해제된 정비구역 뜻 아시죠? 질문 보시죠. 그러니까 쓰렁망 고무렁망 이어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정일 3년 2년 2년 합쳐 3년 설계도 3년 파축할머니 5년 해제해야 된다고요. 해제하자 뭐 하지 말자 시드렁망, 거무렁망, 감수하고 살겠다. 그러면 땅주인, 그 사람들은 거무렁망, 감수하고 살겠으니까 관청에서 시설이라도 넣어줘라. 라고 하는 거죠. 시설 지원의 뜻이고. 그니까 2번. 그니까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 계획은 아까도 있었습니다만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그렇죠?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그렇죠? 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었고. 다음 와서요.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재건축 재건축은 그러니까 여기는 차라리 요건이 간단하죠. 4번 그러니까 끝에 안전사고의 우려 철거해야죠. 4번 그러니까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의 우려 위험 우려가 있으니까 철거해야 되고요. 4번 노후불량 건축물 기존 세대수 200세대 이상 200세대 이상 부지면적 만제곱미터 이상 만제곱미터 이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아파트 단지는 어떻게 되고요? 한 번에 30만이죠. 한 번에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한 번에 단독주택 30채 이상, 공동주택 30채 이상, 집 집계한 땅 만제곱미터 이상인데,
그래도 이 토지정비법에 재건축 사업을 한다 그럴 것 같으면 200세대 이상이 되거나 등등등 해야 된다. 라번 무지개 아파트 태양빌라 세대 이상 세대 이상의 무지개 아파트 태양빌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쪽 와세요. 그러니까 126쪽에 그러니까 3절 정비구역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배운 요 그러니까 사업의 흐름 순서가 아니라 조금 약심 뭐 문제 형식은 좀 뭐 그 그러니까 순서는 좀 다른데 큰 문제는 안 되죠.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정비법상 정비 안에서 시장 수행 허가 되죠.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고른 것은 그러니까 기억반 그러니까 가설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 얘는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니은번, 중목의 벌채, 중목의 벌채 시세 허가받아야 되죠. 디귿번, 그러니까 공유수면의 매립, 공유수면의 매립은 뭐에 포함되고요? 형질 변경에 포함되고요. 좀 이따서 볼 거고요. 그러니까 니은번, 뭐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있죠. 네 가지 다 허가받아야 됩니다. 아래 해설이요. 그러니까 해설에, 그러니까 1, 2번, 묶으시, 박스에 1, 2번 묶으시고, 1번 건축물의 건축에, 그러니까 땡땡, 그러니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네, 가설 건축물, 그죠? 가설 건축물 포함해서 건축물의 건축, 그러니까 용도 변경,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라고 하면 그 용도 변경 위에다가 단독 화살표 공동, 그러니까 29가지 용도 중에 단독 주택도 있고 공동 주택도 있죠. 뭐 1, 10 쓰시고요. 단독 주택 10집 살고 있는데 집주인 몇 명이요? 한 명. 그다음에 공동 주택 똑같은 집을 공동체로 바꾸면 10집 살고 있고 집주인 10명으로 바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쪽수가 증가되는 거죠. 쪽수 증가되니까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건축물 건축에 가설 건축물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박스의 3번 토지 형질 변경은 국토계획법에서 아시는 거고요. 절도 성토 정지 포장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한 행위와 토지의 굴착 공유수면의 매립 공유수면의 매립은 형질 변경에 포함되는 거죠. 6번 물건을 쌓는 행위가 라면 박스 하나 둘이 아니고요.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위 문제 가세요. 문제 박스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억번 가설 건축물 건축을 포함한다. 가설 건축물도 건축물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중목의 벌채 있고 공유수면 매립 형질 변경에 포함한다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다음 쪽 가세요. 127쪽에 문제 1번 도시정비법 시장수승에 허가를 받지 않고 그렇죠? 허가를 받지 않고 정비용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응급조치와 어찌고 저찌고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허가 받지 않죠. 동그라미 1번 경작을 위한 기루진선 사선 거구요. 토지의 형질 변경 그렇죠? 뒤에 있는 토지의 형질 변경 7글자만 끊어져 있으면 허가 받아야 되지만 어찌고 저찌고 허가 받지 않죠. 이번 공유수면의 매립은 아까 뭐에 포함된다고요? 형질 변경에 포함되는 거였고 흙을 깎고 쌓고 그러니까 물 저벅저벅한 곳에서 흙을 쌓고 그게 공유수면의 매립이죠. 토지 분할 4번 건축물의 용도 변경 좀 전에 봤던 거였죠. 7번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면 한 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5번 중목의 벌채식재 금지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냥 동그라미 1번 어찌고 저찌고는 허가받으라 라고 하는 거죠. 다음 문제 와세요. 2번 문제요. 그러니까 정비구에서 행위 제한 내용으로 틀린 X요. 그러니까 숫자 뭐 1월이요. 그러니까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 표시요. 물건을 1월 이상 쌓는 행위는 그러니까 시장구수 등의 허가 표시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6가지 7가지 중에 그러니까 물건 쌓는 것 금지다 허가 받아야 된다 있죠. 그렇다면요. 그니까 뭐 첫 숫자는 초점 아니니까 그냥 순서로 가죠. 동그라미 2번 허가권자가 행위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 표시요.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업에 걸리적거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질한 투기 목적 안 된다. 사업에 걸리적거리인지 아닌지 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허가를 하라고요. 뭐 그냥 뭐 일반적인 수준의 얘기가 되고 동그라미 3번 허가 표시요.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 표시요.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수승에게 신고 표시요. 신고한다. OX인 거죠. 이게 8문제라고요. 이게 40문제 중에 8문제입니다. 7번요. 빨간색 없다 치고요. 빨간색 없고요.
그러니까 뭔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았습니다. 변경하려면 변경 허가,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 절차 그대로라고요. 그리고 어찌고 저찌고 변경이 나오면 그 어찌고 저찌고 변경이 그게 그러니까 중요한 변경이면 그 절차 그대로 그러니까 경미한 변경이면 뭔가를 생략하는 건데 어찌고 저찌고 붙어있지 않은 변경 그건 그냥 공짜 문제죠. 변경은 그 절차 그대로 그냥 써진 그대로예요. 허가, 변경, 변경 허가인 거죠. 3번 그냥 공짜 문제고 3번 답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 공짜 문제는 걷어내자 짚어내자고요. 그 8문제 나오는데 중요한 경미한 이제 그 붙은 게 한 5문제 6문제 나오면 동그라미 3번 것 같은 공짜 문제도 두세 문제는 있습니다. 그냥 두세 문제 공짜라고요. 두세 문제 공짜라고요. 아까 여기까지 해서 이걸로 두 문제 국토계획법 도시공계획 시설로 1.6문제 그런데 변경 이것만 40문제 중에 그 공짜 지문이 두 문제 세 문제 3번은 공짜라고요. 그냥 틀렸고 답이고 4번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로 정비구역, 지정구시 당시 인거, 의미 관계범죄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받아 공사에 착수한, 뼈시오.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 지정구시 날부터 30일 이내, 뼈시오. 30일 이내 시장수정에게 신고, 뼈시오. 신고한 후 기울어진 선 사선 거구요. 이를 계속, 뼈시오. 계속 할 수 있다. 착수한 자는 계속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착수한 자는 계속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게 강연노트에 없어서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잠깐 보시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쓰기는 쉽지 않지만 그냥 그래도 쓸까요? 그러니까 그 착수한 자 그 옆에다가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일곱 글자 쓰시고 그러니까 결정 당시 착수한 자 착수한 자는 당연히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 아무 잘못 없으니까 착수한 자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네 칸인데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착수한 자는 얼마에 신고하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책을 지금 제가 끊어서 거기를 표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관계없이 계속하고요. 그러니까 같이 보시죠. 그러니까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면 그러니까 3월 내 신고하고 계속하고 그러니까 개발구역 그러니까 정비구역이면 두 군데 다 얼마에 신고하고요? 아,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시수 시가와 주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인데요. 잠깐만요. 기본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서요. 그러니까 기본서에 그러니까 47조 보시죠. 그러니까 기본서 47조요. 그러니까 기본서 47조. 그러니까 기본서 47조요. 뭐 기득권 보호 조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기본서 47조요. 책 47조. 그니까, 뭐, 동그라미 1, 2번. 그 순서는 제가 멀려서 안 보이고. 그니까, 47조. 기동권 보호조치. 첫 번째요. 그니까, 도시군관리계 결정 당시 착수한 자는 도시군관리계 결정에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이나 동그라미 2번요. 그니까,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 당시 착수한 자는 3월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착수했으니까 이 사람은 계속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당시 착수한 자는 그러니까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미 착수한 사람은 잘못 없으니까 그 사람은 계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내용이고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시 이제 그러니까 문제 돌아오시죠. 문제요. 그러니까 문제집 128쪽에 2번 문제 동그라미 4번 맞고 동그라미 5번 정비구역에서 허가받은 그러니까 정비구역에서 허가 표시 허가받은 행위는 기울어진선 사선극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표시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표시 본다
원스톱 서비스 한 방에 처리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스톱 서비스인데 여기는 요 딱 하나만 의제돼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개발용에는 일반적인 땅이죠. 여기는 공익사 분리한 땅이니까 이쪽 게 더 세다고요. 요쪽 거 받았으면 국토계획법 개발용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쪽 게 조금 더 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쪽 게 좀 세다는 거는 그러니까 책 보시면 아까 가요노트요. 가요노트 보시면 그러니까 가요노트의 19쪽 보시죠. 가요노트 19쪽에 그러니까 1-34가 있고요. 가요노트 19쪽에 1-34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받으면 27가지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뭐 첫 번째 칸에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표 첫 번째 칸에요. 그러니까 27가지 서류를 내죠. 두 번째 칸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내고 세 번째 칸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지가 농지전용 책임자가 아니라 아니니까 농지과에 보내서 그쪽에서 검토해서 답변서 통과가 되고 네 번째 칸 27가지가 다 통과되면 다섯 번째 칸 실시계획 인가를 내준다. 첫 번째 칸 농지전용 서류를 냈고 다음에 세 번째 칸 농지과에서 검토가 다 끝났으니까 다섯 번째 칸 해당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표요. 그러니까 두 번째 표는 대자 중자 소자인 거죠. 대자 중자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땅을 손댑니다. 여기는 땅 손대서 지붕 있는 건물을 얹고요. 여기는 땅 손대서 그러니까 지붕 있는 건물을 얹는데 집이 30채라고요. 주택법 대자 처리되면 그러니까 중자 소자 처리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건축법 중자 처리되면 소자 처리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자 중자 소자는 아시겠죠? 먼저 그거면 됐고 다시요. 그러니까 7번 보시면 그러니까 땅바닥 손댑니다. 그러니까 땅바닥 손대는데 여기도 땅바닥을 손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땅바닥을 손대는데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땅 그러니까 어지간한 모든 땅을 얘기하죠. 그냥 대부분의 모든 땅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도시정비법, 정비법에서는 무슨 땅이요? 정비구역 내의 땅이죠. 공익사업을 할 정비구역 내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7번 보시자고요. 그냥 아무 땅 하고요.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땅 하고요. 어디가 더 세요? 공익사업을 위한 땅이 더 세죠. 그래서 이쪽 이걸 이제 여기서는 중자라고 한다면 중자 처리되면 소자 처리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구역 개발행 허가 받으면 국토계획법 개발행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금 본다라는 말도, 그러니까 그 강연호주 19쪽에서 위표와 아래표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위표는 절차를 다 밟았으니까 절차를 또 밟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거고, 지금 아래표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A도 있고, 그러니까 B도 있는데요. A가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B가 되면 그러면 A를 처리했으면 B는 당연히 처리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더 크고 센 걸 했으니까 그런 이제 두 가지가 그러니까 본다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또 이제 문제 오시죠. 문제 와서 128쪽에 동그라미 3번 그냥 공짜 지문이고 동그라미 3번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공짜 지문이고 그렇습니다. 뭐 다 쉽죠. 그러니까 뭐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3번 문제요. 차라리 숫자가 공법에서 가장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숫자, 그 협의하는 날짜, 그것만 빼고 나면 그러니까 숫자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7번 보시죠. 예정일, 세 글자, 몇 년 지나도록 안 나오면 3년요. 여기에서 추진연에 몇 년요? 2년. 추진해서 조합, 2년. 그 다음에 추진에 거치지 않고 가면 통통 칠 필요가 없어요. 한방 가니까 몇 년요? 3년.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요? 3년. 정비교육 정해졌습니다. 팥죽 할머니 조합 없이 가죠. 팥죽 할머니 다섯 글자 몇 년요? 5년이죠. 됐습니다. 3번 문제 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그러니까 정비 예정구역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되죠. 해제하여야 하며 구청장님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X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정비 예정구역에 있어서 기본계획 예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 그러세요. 지정 예정일부터 3년 그러세요. 3년 된 날까지 그러니까 관청이 정비구역 그러세요.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거나 구청장 등이 지정 신청하지 않는 경우 2번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이 그러니까 조합 그러세요. 조합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3년 그러세요. 3년 된 날까지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 하지 않는 경우 설계도 세 글자 3년. 동그라미 1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하는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 정비표지형, 정비구역, 지정구역 쓴 날부터 2년 표지형, 2년 되는 날까지 그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표지형,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뭐 다음 쪽에 동그라미 4번에다가 동그라미 1번 쓰시고요. 뭐 어찌고 저찌고 하시다가 동그라미 1번과 똑같은 문장이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우리 본 시험은 아니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토지등 소유자 어떤 할머니요? 파죽 할머니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구역 시작 날부터 4년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 하지 않는 경우 파죽 할머니 다섯 글자 몇 년요? 5년이죠. 그러니까 5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좋고 4절 정비사업 시행방법 가고 있는데 뭐 점심 드시고 하는 거니까 조금 끊어서 가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잠깐 쉬고 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